우와, 라이트 미쳤네. 재밌어. 네, 삼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박스 한번 싹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워레인저 35탄 캡틴 포스 메모리얼 에디션, 그리고 45탄 젠 카이저 메모리얼 에디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미 얘들은 지금 언박싱을 해놓은 상태예요. 뭐 많이 다 쓰러졌네. 이제 하나 남았네. 역시 레드. 아, 자, 메모리얼 에디션으로 나왔습니다. 고카이 샤벨과 고카이 건. 아, 30만 원이 넘습니다. 부채 해가지고 꽤나 고가였고, 안에 내용물이 굉장히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캡틴 건인 것 같고, 요게 캡틴 샤벨로 보입니다. 박스가 그냥 깔끔하기만 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렇게 보시면 아, 약간 캡틴 레드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을 요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아, 멋있죠? 드라마 정도 크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실사와 조금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뭐 제가 사실 캡틴 포스 너무 좋아해서 구입을 했는데, 아, 예뻐요. 우와, 기존의 캡틴 건이랑 비교했을 때 살짝 커지고 살짝 날씬해졌다고 들었거든요. 기존 캡틴 건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크게 뭐 느낌이 조금은 뭐 다른가 싶기는 하실 것 같은데, 차이가 방아쇠 자체, 지금 여기 트리거 들어가는데 여기 공간도 조금 커지고요. 10% 커졌다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변화된 부분은 스카이 색상, 여기에서 보시면 약간 메탈릭 도색이 좀 되어 있어요. 좀 깔끔한 도색으로 들어가 있고, 레인저 키를 넣는 곳을 보면은 실버로, 기존은 그냥 회색으로.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 기존의 DX1구는 약간 소리만 나오는 구멍, 이 친구는 여기 안이 LED 기믹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쏠 수 있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얘는 건전지 넣는 토익구가 잘 보이지 않아요? 구멍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건전지 넣는 토익구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여기 단차가 살짝 보이는 부분을 열어주면은 안쪽에 네, 전원 버튼이 숨겨져 있어요. 반대로 보시면은 이 친구는 앞에 있어요, 그죠? 건전지 한번 넣어볼게요. 레인저 키 레드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이제 메모리얼 에디션이랑 이렇게 나온 애들은 거의 다 원터치로 네, 가능합니다. 국내판이에요. 요 정도의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친구 한번 볼게요. 어머? 야, 뭐야? 그냥 빠지면 어떡해? 아, 헐렁합니다, 이거. 이거 쳐버리면 그냥 튀어나갑니다. 아,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주지. 자, 켜볼게요. 라이트 미쳤네. 여기 기존에 이 친구 라이트 안 들어왔잖아요. 얘는 캡틴 포스 해적 마크에도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노란색, 녹색, 보라색, 흰색, 빨간색. 그리고 앞에 총을 쏠 때마다 주황색으로 화염이 보입니다. 와.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나네? 소리가 좀 더 좋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어. 자, 놓고 돌려볼게요. 지금 캡틴 레드를 넣으니까 빨간색으로 인식을 한 것 같은데요. 캡틴 그린 한번 해볼게요. 녹색불. 앞에까지 다 불이 들어오네. 옐로 해봐야지 그러면. 노란불 들어오고 핑크색. 아, 한 채 더 사서 소장해놓고 싶다. 다섯 채 딱 전시 딱 해놓고. 좀 오반가요? 네. 자, 그러면 캡틴 샤벨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크다 크다. 어, 역시나 예상대로 블루, 네, 캡틴 블루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와, 묵직해. 오, 개 멋있어. 너무 멋있는데, 이거? 캡틴 건 같은 경우는 한 10% 커졌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거의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두 배 커진 것 같은데, 두 배까지는 아닌가? 한 70%는 커진 것 같은데? 이거 봐봐. 상대가 안 되잖아. 아, 멋있다. 근데 뭐가 차이냐면, 뚱뚱이 손잡이잖아요, 그냥. 네, 이 친구 보세요. 굉장히 얄쌍하게 딱 그립이 딱 되게. 까불지 마, 상훈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캐티보스 변신기나 네 그런 친구들 다 약간 스탠드 같은 걸로 원래 조금 기념 느낌으로 있는데 이 친구들은 딸랑 무기만 있습니다. 네 스탠드가 따로 있진 않아요. 일단 켜줄게요. 볼수록 마음에 들어. 멋있어요. 칼 날 부분에도 라이트가 들어와요. 그죠? 칠 때마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조작한 거예요. 이 친구들 얘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불이 들어옵니다. 좌측에만 불이 들어오고 우측에는 스피커입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차이점 한번 또 보여드린다면 켜볼게요. 역시나 하얀색 불이 들어오면서 찰칵 소리가 나고 캡틴 블루 파란색 인식을 합니다. 업그레이드 됐네. 블레이드의 색깔도 변합니다. 아까 방금 파란색을 넣었더니 파란불 들어오는 거 확인하셨죠? 레드 한번 또 넣어볼게요. 빨간불 바로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어? 캡틴 포스 애들만 잃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었던 네, 요 친구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돈브라더즈의 옐로를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요. 기다려보세요. 이런 애들도 있다고. 이거도 이런 애들. 정규 멤버 아닌 애들도 사실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어떻게 읽을지 또 궁금해집니다. 한번 볼게요. 하얀색으로 읽습니다. 그럼 이런 애들 다 하얀색이겠지? 안 켜봐도 돼. 오, 이런 애들은 또 보라색으로 확인하고 블루나 약간 블랙 쪽은 보라색으로 인지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만족도. 캡틴 거는 좀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는데 이 친구는 진짜 와, 이거 가지고 나가면은 뭐 조금 그죠? 이거는 진짜 느낌이 있어요. 감동스러워. 이어서 메모리얼 에디션 네, 45번 젠카이저의 기어 트린 거와 기어 토진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뜯어봤어요. 열었어요. 가격대는 두 개 다 16만 원대? 한 15만 원대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 자체가 요 사실은 젠카이저의 네, 시그니처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 다섯 명의 레인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더 네, 어두운 약간 퍼플 계열로 들어가 있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어 트린 거, 기어 토진 거 메모리얼 에디션 되겠습니다. 어? 뭐가 바뀐 거야?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DX19랑 한번 비교해보시면은 네, 아마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기어 트린 거 같이 보여드리면 크기 자체가 네, 뭐 30% 이상 네, 뻥튀기가 됐습니다. 이제 커졌고 총이 꽤나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 됐던 것 같아요. 뭐 크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나는 이거 안 봤거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이제 메탈 기어를 또 넣어줬어요. 그냥 단순 이제 플라스틱 기어가 아닌 메탈 기어가 들어가 있고 그쵸 이 총구가 아예 또 다르죠. 네 훨씬 더 디테일하고 도색 자체나 이런 게 뭐 더 뛰어나거나 그러진 않아 보여요. 그나마 뭐 좀 제가 둔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거슬리는 부분은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은 깔끔한데 이쪽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나사가 몰빵이 돼 있어서 이쪽 보면 조금은 보기 안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마감을 깔끔하게 다 해줘서 나사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 자, 한번 켜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었을 때의 나오는 거 똑같고 꽂아준 상태에서 닫아주면 역시나 이 독수리 머리에서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돌려줍니다. 해도 적응 안 되지만 45번 했습니다. 여기서 격발해주면 젠 카이저라고 또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 친구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똑같이 넣어볼까요? 소리가 일단은 더 좋죠. 메탈 기어 넣어줍니다. 돌릴게요. 비슷합니다. 차이 뭐 요 정도만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저번에 이제 리뷰에서 보여드렸었던 1번부터
네, 45분까지 쭉 있는 그 메탈 기어 들어가면 당연히 다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기어 터진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어 터진 것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색상이 더 고급스러워졌어요. 약간은 네, 그냥 평범해 보이는 플라스틱 보라색인데 이 친구는 약간 메탈릭한 네, 퍼플로 이렇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네, 메탈 기어를 좀 넣어줬습니다. 요거 이제 매직 포스니까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마지 렌자라고 해줍니다. 16번 해볼게요, 16번. 주렌자라고. 뭐가 조금 이상한 거 혹시 느끼셨어요? 기어 터진 거 돌리면 돌아가죠. 메모리얼 에디션을 돌리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다시 봤더니 이게 원래 안 돌아가는 게 고증에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고증까지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뭐 불이 들어오는 기믹이다 이런 것들은 크게 뭐 변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메모리얼 에디션 특집으로 나름 준비해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기어 터진 거, 기어 틀린 거는 크기 외에는 뭐 크게 임팩트는 없지만 캡틴건과 캡틴 샤벨의 임팩트는 너무나 컸다라고 네, 개인적인 까지 남겨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재밌어.